Korean wave was such a huge one, even before Crash Landing on You was launched in Netflix. No? But it was Crash Landing on You that made that wave a tsunami. So that was how huge it was. Did you see that coming? 아니요,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요. 집이 어디요? 서울시 강남구청. 더 이상의 상세 주소는 곤란해요. 뭘 텐데? 이 작품을 할 때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설레임과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사랑의 부채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됐다라는 거에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어야 되냐고. 곧 좋아질 거예요, 모든 게. How do you train yourself for any role? 우선은 그 캐릭터가 하는 대사들이나 행동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대사를 했을까, 왜 이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편이고, 또 그 캐릭터가 어떤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몸을 보여줘야 돼서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언어적으로도 어떤 사투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언어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그거 대본을 보면서 그 준비들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And what would you say would be the most personally fulfilling character that you have ever played in your career?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때 당시에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더 쌓이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How do you feel about the growing popularity of Korean movies in Western countries and their even bigger following here in Asia? 우선 넷플릭스 등 어떤 이 OTT 플랫폼들이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서 지금은 어떤 국경이나 언어에 대한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한국 배우로서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이 많은 전 세계의 시청자분들과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다는 이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요. Hello, Philippines. 안녕하세요, 배우 현빈입니다. 이렇게 스마트와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인데요. And finally, what can you say about your huge fan following in the Philippines? 제가 스마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지만 끝까지 다들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꼭 우리는 이겨내리라고 믿어의심치도 않고 모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코 까요, 스마티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이런 컨텐츠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필리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하게 꼭 나중에 만나요.